혼들이 판치는 샤머니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주 유일의 방송. 시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빠르게 역행하는 방송. 혼이 비정상인 방송. 내 혼이는 물 건너가게 만드는 방송. 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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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신짓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 이거 바꿨어요? 예. 이제 더듬지 않으시네요. 예, 우선 혼이 탈출한 팟캐스트 최초의 무속인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우주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장군님이 내려오시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을 터뜨리는 세계 최초의 무속 방송을 이끌고 있는 시베리아 샤먼 빡가능 인사드립니다. 야야 빡가능을 위해서 나는 예. 우리 각하의 4년 중임제 찬성한다. 아, 찬성합니다. 제가 오늘 구슬 좀 하고 왔어요. 제가 모시는 이 장군님, 이 장군님의 아들 딸이 잘 되시라고 이 구미 시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삼사모 구슬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구미 시민. 이 아들 새끼가 뽕이나 처먹고 조폭들이나 놀러댕기고 이 딸년은 하는 집마다 사람들한테 원한만 사요. 그래서 이 장군님이 얘네들 굿 좀 해야겠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구슬을 하고 있는데 딸년이 갑자기 혼이 나가더니 장군님이 딸년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딸년이 아랫도리를 갑자기 훌러덩 다 벗더니 시바스릭을 한 잔 들이키고 작두를 칼처럼 한 손에 쥐더니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대니뽀노 제국 반자이 됐으네. 아,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장군님 혼 내렸다고 다 알아차리고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자,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읽어줄게요. 예, 이거 이북톤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실력과 불멸의 혁명 업적은 교과서에 길이 빛날 것이다. 울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 오늘 초장부터 벌써 존나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다음으로 내가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데 모르겠어. 예. 너무 많이 뺐어요. 근데 길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국정원에서도 분명히 이해를 못할 거야. 자, 다음으로 네. 혼이 더러운 팟캐스트 최고 대두 거의 없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괌에서 괌 너무 좋더라고요. 더러운 혼을 세탁하고 온 거의 없답니다. 혼을 빼고 오셨나요? 아, 세탁하고 왔어요. 액은 빼셨나요? 쭉쭉 빨아가지고 쭉쭉 뺐어. 쭉쭉 빼고 쭉쭉 빨아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깨달았어요. 씨발, 내가 거기서 아무리 혼을 빨고 들어와봐야 이 나라에 발 딱 내리는 순간 끝이다. 왜 그렇잖아요. 저기 똥기저귀 같은 것도 그렇죠. 빨아넣으면 깨끗해도 일단 애한테 입히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을 다녀왔어도 휴가는 휴가일 뿐인 거죠. 그렇죠. 결국 내가 살아갈 곳은 씨발 헬조선. 여기를 헤븐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나는 철마다 휴가를 다녀도 결국 지옥으로 돌아오는 거다. 아, 괌이 너무 그리워. 이 유명한 고사성어 있잖아요. 뭔데요? 탱자가 회수를 건너가면 낑깡이 된다. 그 토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낑깡이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탱자. 몰라요. 야, 이 탱자 같은 새끼. 어쨌든 더 치열하게 싸울 에너지를 얻어온 거의 없다 인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혼마저 섹시한 원래 섹시했던 B컵과 D컵 사이에 박세롬이도 나와 있습니다. 배꼽과 무릎 사이 이후로 가장 아리송한 사이네요. 네. 넌 알잖아. 그 이유로. 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사실 섹시한 거 신체의 사이즈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정화의 눈동자 괜히 인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엄정화보다는 우리 완선이 누나가 눈빛 하면 또 그 눈이 좀 양봉호처럼 풀려있어야 섹시해요. 그래요? 저는 B컵, D컵 이런 것 때문에 섹시한 거 아니에요. 눈이 크진 않지만 눈빛이 굉장히 볼륨이 있습니다. 여긴 뽕도 안 통해요. 눈빛의 볼륨감은 D컵 저리 가라. 박세롬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세롬 형이 오늘 약간 스모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와, 깊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요? 눈빛 필요 없어요. 그래.
뭐야. 바디만 있으면 된다. 아, 내가 말이야. 괌에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왔어 지금. 그래서 아, 그래, 많은 걸 눈빛이 들어. 눈빛이나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 그거 그래. 하나 깨닫고 왔네. 그렇죠. 많은 인종을 접하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딴지 라디오의 공식 안토니오 반 반만 대라스 이거 뭐야? 누가 선댔니? 나는 몰라 나 이거. 안토니오 반데라스. 안토니오 아, 반만 반만 대라스인데요. 그럴 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내 원고 건드리지 마. 내 이거 내가 조담 다 나왔네. 어? 유일하게 작성하는 부분이시네. 아, 아, 유일하다니. 네 훈시 내가 적어주잖아. 네가 쓸래? 자, 그래요. 어, 다들 한 주셨는데 네. 어, 많이 기다려주셔서 죄송하고 아, 모아놨어요. 네, 우리 모아놨죠. 거의 없다가 어, 결혼 전 마지막 휴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정말 잘 쉬고 왔고 아 근데 감기 걸렸어요. 아, 네. 코가 맹맹거리시네. 네, 약간 비아그라 먹으면 좀 그런데. 먹어봤나 보다. 아니 그 약간 그 발기부전 치료제 먹으면 코가 막혀요 증상이. 야, 근데 니네들은 네. 그걸 왜 먹냐? 저는 안 먹어요. 근데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안 먹어요. 아. 그래. 자, 저 빡가능은 비아그라를 먹지 않습니다. 예, 좋아. 빡가능이 가끔 이제 와이프하고 의무방어전 할 때 말이죠. 그렇죠.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다. 예. 절대 비아그라 때문이 아닙니다. 자, 입주의 뒤치기 프로토카는 게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새로미 씨가 덧붙일 거 있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가 말씀해 주세요. 말하기 싫어서. 아. 예, 어, 모피어스님이 저희 쪽에 개인 사업자도 광고 가능하냐고 말씀을 아, 질문을 맞아요. 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아, 아이, 그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다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거 말고 저희한테 기부도 가능해요. 아, 당연하죠. 그냥 조건 없이 네. 어, 돈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네, 저희 예. 좋아요. 어, 직통 문의는 저희 쪽에 메일로 주시면 되는데요. 마켓점 마켓 스펠링 아시겠죠? MARKET 그렇습니다. 딴지 아 딴지 스펠링은 모르실 수 있어요. DDANZI 그렇습니다. Z 한 G죠 G. 예, G. 네. 아, G. 아, 이게 G 하면 G랑 헷갈리니까. 아 그렇죠. ZZI. Gmail.com이고요. 근데 왜 딴지 마켓은 메일이 따로 없나 봐요. Gmail 거 사용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저희 계정 해킹 당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데가 구글이에요. 아 그렇죠. 네. 구글은 못 건드리지. 예. 네, 여기로 메일 주시면 되겠고요. 우표스님 뭐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서 사채업자 아닌가요? 그럼 좋죠. 아니 뭐 법의 그늘에 있으신 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광고한 다음에 양지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럼요. 언제까지 음지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중간에서 너부리가 가로막는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저희도 어떻게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주의 뒤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저번에 처음에 2주 전이죠. 아, 빡가능이 어, 딴지에서만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게 어... 팟빵이나 이런 데 다 들을 수 없게 어... 아 그래서 그 우리 뭐 뭐야 방송 듣는 방송 게시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회수가 폭발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3천 가까이 찍었어요. 스트리밍이 3천 넘었어요. 다운로드는 20도 안 되는데. 어. 더군다나 팟빵에서 순위는 아주 추락해 버렸어요. 예. 네. 괜찮아요. 아, 뭐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안전하죠? 아, 그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언론법이 새롭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골 때리는 법이 통과되면요. 가업 거를 비롯한 여러 팟캐스트들 아예 못 듣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죽으려. 이건 진짜 한 방이거든요. 예. 벌써 XSFM은 위험해졌습니다. 예. 빨리... 언론사가 아닙니다. XSFM은. 그렇죠. 여기는 어, 이제 언론도 아니고 그럼 얘들은 뭐지? 아, 우리가 전화했으면 다섯 명 되는 건데. 그러니까 XSFM에서는 빨리 저하고 껄림을 채용을 해서 다섯 예. 명 이상으로 늘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오너의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확실한 욕도 결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럼, 마음도 필요하다. 당연하죠. 예. 어, 결국 지금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알고도 행동 안 하다가 이 꼬라지까지 왔어요. 예. 뭐 지금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금씩 관심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2주의 구매 인증글 어, 좋은 친구 투님이 어, 이분 평소에 김밥 천국에서 김밥과 라면으로만 생계를 와. 이어가시는 분인데 본인을 흙수저 중에 흙저라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폴란드 왕족 금수저들이나 마시던 아로니아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마셔보고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로니아진을 질러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금수저의 꿈입니다. 네, 이분이 어, 처음에는 이게 마시고도 별로 효과가 있는 걸 몰랐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 똘똘이가 가라앉질 않으시죠. 아, 이게 흙수저의 장점이죠. 그렇죠. 평소에 김밥 천국 맨날 이런 데서 처먹다가 예. 아로니아 아, 그렇지. 아유,
쳐 드시다가 드시다가 아로니아 좀 좋은 거 들어가니까 바로 아, 반응이 거야. 반응이 바로 오는 거야. 그렇죠. 좋은 게 없었거든 몸에서. 금수저들은 이런 거 못 느낍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거 먹는. 그럼요. 애들 뭐 아로니아지는 물처럼 마실 텐데 뭐. 이게 또 흑수저의 장점이다. 네. 아 약발. 맨날 잘 들어요. 네. 축하합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못된 늙은이님은 술술 풀리고를 무려 다섯 박스나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분 이거 사시고 나서 이제 술값이 네. 없다. 아, 뭐 술은 얻어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그 녹음하는 날 오셔서 껄님한테 술 사달라고 하면 네. 아마 껄님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바리아님은 파워링 구매해 주셨고요. 아 파워링 아니죠? 벙커링이죠. 파워링이라뇨. 예. 벙커링 사이즈가 지금 업다리 들어가시나요? 아 나는 벙커링에 업다 들어갑니다. 업다 삽입 가능합니다. 네. 벙커링 어린 반푼할 수 없죠. 자 하나는 아 여기 또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나는 가옥걸 꼴림에 일어나지 않은 그 무엇을 위해 다른 하나는 너무 빠른 빡가능의 또 무엇을 위해 특별행사 플러스 원은 업다의 똥꼬를 위해 네. 광고 깊숙이 넣어주셈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업다님 똥꼬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벙커링이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도 힘이 남아요. 그래요? 뭔가 좀 많이 남아요. 지금 아직도 머릿속에 관밖에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 드립이 생각이 안 난다. 오늘 그래요? 컨디션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자 뽕뽕뽕뽕님은 빌리지 캔들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또 분위기 잡을 때 이 촛불만한 게 없어요. 아 이게 향기 나는 촛불인가요? 뭐 모르죠. 저도 안 써봤으니까. 빌리지 캔들이니까 뭐 동네에서 쓰는 건가 보죠? 네. 아, 감 떨어졌네. 아, 네, 영어를 사용하는 네. 곳에 좀 있다 와가지고요. 어쨌든 촛불 다 타들어갈 때까지 2회전, 3회전 연장전 마구 뛰시기 바라고요. 제 대학교 선배 중에 한 새끼, 한 미친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예. 지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하겠다고 후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새끼 영하 10도인데 네. 야외 극장에다가 하트 모양으로 촛불을 킨 거야. 후배들이 키다 보니까 열받잖아. 존나 열받죠. 존나 열받, 존나 추운데 그래서 하트 이 밑에를 약간 길쭉하게 뺐어. 존 모양이 되죠. 모두 그래갖고 물론 고백은 실패했고요. 예, 예. 여자애가 나오라고 하니까 영하 10도에 어딜 나오냐면서 예, 예. 짜증내면서 바로 까버렸다고 해요. 공개도 안 됐다. 그렇죠.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괜히 지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 딸딸 치는 게 낫습니다. 네, 아가씨님은 구매 인증과 함께 해피 할로윈 하자면서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못 봤는데. 찾아봐요. 이분 이태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 달려들 스타일이다. 가옥걸 청취자를 대표해서 또 DK 라니스터님이 네. 본인의 할로윈 코스튬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DK님은 전방위적인 그 공포 영화 출연이 다 가능하신 분이다. 예. 이분은 뭐 정글도 들면 제이슨이고. 예. 뭐 한니발 렉터도 가능하고 전기톱 들면 레더페이스도 가능하시고 예. 정작 입으면 프랑켄슈타인이시고 아 그렇죠 여자친구만 사귀면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빨리 현실의 여자분 만나시기 바라고 네. 럭키세븐님이 빡가능을 위한 과학계의 희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네. 인공조슬 만들어서 달아주는데 성공했대요. 인공젖 인공젖이시요. 이게 대단한 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풀발기가 흥분을 할 필요가 없어. 버튼만 누르면 풀발기 되고 임신도 가능하고 쾌락도 있고 길이가 무려 20cm래요. 이게 신경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겠죠. 수술 받아야겠네요. 20cm면은 20cm면 빡가능 4배죠? 6개를 이어붙여야 됩니다. 6개. 럭키님 말씀이 빡가능 어차피 제대로 못 쓰는 거 잘라버리고 새로 장착하는 게 어떠냐. 빡가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팟빵에도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고요. 주로 왜 팟빵에 안 올라오냐. 니들 잡혀갈까봐 쫄았냐 아니면 잡혀간 거냐. 저희 아직 잡혀가지 않았고요. 팟빵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에 못다 읽은 댓글들은 다음 주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찬 글질 부탁드리고 뒤치기 이상입니다. 네. 길어. 잘 봤잖아 오늘. 그리고 뭐 언제나 저희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피드백 받는 게 저도 좋습니다. 네.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뭐 저희 신자유 지지자들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 사람 할 말 없으면요. 에피소드도 그냥 남겨주세요. 오늘 누구 만났다. 오늘 없다 만났는데 밥 안 사고 도망갔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좋죠. 막가는 실제로 봤는데 정말 짧더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관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훈식 들어가겠습니다. 슝.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혼입니다. 혼. 역사학자 99.9%가 빨갱이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가 한쪽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어집니다. 혼이 담긴 역사.
이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안으로 들어와 빙의된 자신이 간택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보통 혼인 빙자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혼인 빙자 간음이군요. 영어 인. 고려 말 역사학자이신 이암리슨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이 빠진 너를 찾을 것이다. 너를 찾아서 우주의 기운으로 비정상인 혼을 치유해주마 라고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혼을 찾읍시다. 혼. 아, 주옥같은 이번 주에 각하 훈씨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각하가요. 에. 예전에는 이 스크립트 작성해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어쨌든 만들어서 왔는데 에. 요즘에 이제 문장도 안 만드는 것 같아. 이제 그냥 그냥 애드립이신 것 같아. 핵심 단어만 떠올리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신다. 주어 섬기는 수준. 자, 혼인 빙자 간음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특히 이런 혼인 빙자 간음을 위해선 최소한 일갑 시간 정도는 참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명심하시고요. 국선도 하면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령 뭐 배가 침몰한다든지 하더라도 정해진 명상 시간 엄수 꼭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우주의 기운을 받아 말씀하신 복음들 각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는 경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관계자 모셨는데요. 예. 야, 니네 똑같이 리액션 주지 마. 우선 청와대 대변 본인 혼이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대변 보다가 쾌변과 함께 항문으로 혼이 나가버린 혼이 없다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재정일치 사회회복을 위한 무당연대 대표 혼인가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대구팔공산에서 118년 동안 인간의 혼을 파르게 하기 위해 수행을 했습니다. 18차례 여자 산신령과 혼인을 빙자해 혼례를 치르고 혼의 정사를 하다가 만년 묵은 구미호의 음기가 하체를 잠식해 혼수 상태에 빠져 혼비백산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 나온 혼령의 퇴마사 혼인가능 인사드립니다. 아, 저... 죄송한데 저분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올해 135살입니다. 근데 아직 한글을 못 되셨나 봐요. 네. 너 혼나 볼 테냐? 죄송합니다. 어르신인데. 옛날 소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 다 까먹은 거지. 그 정도 나이 됐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렇구나. 자, 일단 우리 그 혼이 없다는 게 여쭙겠습니다. 네네. 혼이 없답니다. 이번 각하 말씀 중에 역사학자 99%가 빨갱이라고 딱 집어내셨어요. 그렇죠. 이 놀라운 탁견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걸까요? 예전에 우리 그 각하의 서재를 어떤 국회의원이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쓴 여자 국회의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간 요번에, 인간 요번에, 게 아니라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그렇죠. 오크죠. 주 서식지는 아마 영등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크 의원이 우리 각하의 서재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이 두서가 없다. 책에 어떤 흐름이 없다. 그냥 마구잡이로 꽂혀있다. 근데 이건 우리 각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하는 책 콜렉터예요. 포스트 모던한 콜렉터예요. 그렇죠. 사냥꾼이죠. 책 사냥꾼. 책을 가져다 놓지만 책을 넘기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책을 넘기지를 않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책의 기운은 받으세요. 기운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기운만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는 그렇죠. 분이시죠. 혼을 느끼시는 분인데. 예전에 우리 그 90년대 유행하던 매직아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눈을 사팔로 뜨면 그림이 떠요. 기운이 뜨는 그렇죠. 거죠. 우리 그렇죠. 각하가 그렇게 혼을 느끼는 거예요. 눈동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확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 각하가 이번에 역사 교과서를 싹 모아놓고 매직아이로 싹 보는데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들이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책이 넘어가요. 그렇구나. 좌편향이다. 야! 이런 발견을 이거 노벨상이야. 노벨상감. 노벨상감이 보세요. 아니 아인슈타인이 만유인력이 아니 만유인력이 아니니까 지금 상대성이로 늘 발견한 이후에 역사 교과서가 좌측으로 넘기는 좌편향이라는 걸 좌쪽으로 넘어가니까 좌편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원조 각하가 일제의 봉역을 한 게 일본 책은 우론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론쪽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 보지 않았습니까? 네. 드래곤볼 슬램덩크 오른쪽으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역사 아~ 교과서의 흐름과 같아야 됩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가자. 그렇죠. 그런 극렬 우익들이야. 책이 책마저도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런 극렬 우익 새끼들이 있어야 카미카제도 하고 기관총 앞으로 반자의 어택도 하고 이런 우리 어버이 연합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어? 달려가갖고 강목으로 까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일본처럼 우편한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각하는 중립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하가 구상하시는 국립교과서는요 반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만 반은 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정말요? 중립을 지키시는 거죠. 옛날에 딴지가 최초로 세기네요. 만들었던 딴지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좌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딴지를 본받아야겠네. 결국 우리 각하의 정신과 딴지의 정신은 같다. 아,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딴지 앞에다 만드신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게 다 조각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 혼을 거론하시는 것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의 우주의 기운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면 되면 정확하게 용어를 그렇죠. 그런 기운. 그런 기운. 그런 기운을 느끼신 거죠.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은 네. 양쪽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 언제나 좌파와 우파가 함께 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들 전부 다 좌측으로 넘어가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카카오의 용안이 놀랍다. 놀랍죠. 이 말하는 거의 없다는 용안이 대크시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일단 말씀 중에 네.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네. 혼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혼이 비정상이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사라지나요? 혼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럼요. 혼이 사라져요. 우리가 혹시 흔히 혼이 사라진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혼이 나갔다. 혼비백산했다. 혼이 빠져버렸다. 이 말인즉슨 예전에 우리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 보면은 우리 그 또 이 불쌍한 청춘들이 빨갱이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넘어 아니 왼쪽으로 넘어가는 좌편한 역사서들을 막 봐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곽도원한테 끌려갑니다. 네. 거기서 막 그 봉에 매달리고 물에 들어가고 막 세계 잠수 신기록 갱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육체가 이 성스러운 과정을 버텨내질 못해. 맞습니다. 세계의 성자들 보십시오. 다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무리를 걷고 인류 역사에 남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참았으니 혼이 나만 하겠어요? 믿습니다. 항문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네. 똥이 나오는구나. 예전에 우리 그 남영동에서 네. 가장 악질. 네. 악질 고문 형사로 남겼던 이근한. 아, 네. 근한이요. 이 근한이 형의 스페셜 스킬이 뭐였냐? 똥꾼 여기 손 집어넣기. 혼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 잘못된 역사 교과서 배운 애들 데려다가 예. 똥꾸로 손 집어넣어서 혼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는 이런 꼴이 나지 않도록 우리 또 중립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각하 이런 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몰랐네요. 네. 믿습니다. 똥구멍에 손 들어갑니다. 경건합니다. 쑥 들어가요. 은혜로운 말씀. 아름다워요. 근한이 형이 여기 넣을 때 시계도 안 풀고 그냥 넣었대요. 고문이 예술이다. 그렇죠.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훌륭한 말씀. 우리 좋아요. 복음으로 길이길이 또 남겨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 혼인 가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혼이 안으로 들어와서 빙이 된 자신이 간택되어져야만 우리는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혼인 빙자가는 이건 사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원래 이 혼이 들락날락 피스톤 운동하는 무당들이라도 이 혼인 빙자 가늠은 네. 이 장군님의 간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네. 무당이 얼굴도 이뻐야 돼요. 왜요? 아, 일본어도 노래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됩니다. 예. 일찍이 우리 장군님 영혼이 오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스쿠니 신사의 봉인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독립에 의해서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장군님이 이 궁정동 안가에서 혼인빙자 가늠을 매우 즐기셨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 혼인빙자 가늠을 나 무서워 씨발라 궁정동이라도 삐처리해. 알았어, 나 받아. 아, 궁둥동에서 이 궁둥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일본 노래 가락에 맞춰 앵가를 부르시면서 혼인빙자 가늠을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혼인빙자 가늠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아, 일단 이 장군님을 영접하려면 예를 갖춰야 돼. 예를. 네. 노래 한번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모두 이 예를 갖추려면 하체. 이 대니폰 제국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의를 전부 탈의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까지 그래야 됩니까? 아. 그리고 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 사발에다가 아 삼신할매님을 생각하시면서 아. 시바스리가를 한 사발을 따르시고 네. 이걸 원샷 때립니다. 아. 아 그리고 왼손에다가 이 대니뽀 여인의 영상을 재생한 후에 아. 이 가진원이 두 손을 모아서 이 합장을 해주세요. 아. 기를 모으듯이 네. 그리고 기도하듯이 양손을 비비면서 네. 점점 이 비비는 손을 자기 하체로 내려보냅니다. 아.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 하체 포개주세요. 손을. 네. 아. 그 손과 손 사이에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비비면서 이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아. 근데 이 주문이 절대적인 주문이라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아. 받아 적으셔야 돼요. 근데 받아 적을 때는 이 영적인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혈서 쓰듯이 네? 받아 적어주세요. 자 모두 다 혈서를 준비해주세요. 자 이 주문입니다. 한명여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 봉공 견마의 충성은 다할 결심입니다. 이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 혼인 빙자간음의 영적 상태로 진입하면서 드디어 찍찍찍 뜨겁고 이 끈적한 이 잔인한 피가 복부에서 솟구치는 이 영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아,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왜 빡가는 거야 이걸 하기로 했을까. 내가 잡지도 못하는. 잠깐만. 지금 들었어요? 나는 들었어. 방금 전에 저기 박세름이 양이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지금 방금 전 혼인 빙자간음 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 소리가 바로 혼인빙자 간음의 뜨거운 영적 상태를 경험할 때만 나오는 여기 열반의 상태구나. 방언 열반아. 열반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왔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천 명 중 한 명은 이 장군님이 간택했어요. 혼인빙자 간음이 되도록. 우리 저 그 박세롬이 양의 그그 예. 그 상태를 녹음한 네. 거를 좀 여러 번 이어붙여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은혜 받을 수 있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팍팍 뿌려주시면 우리 방송 우리 청취자가 또 우리 장군 찬송가 제1장으로 그렇죠. 야, 야, 전 세계 모든 그래요. 노래 중에 신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네. 우리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아, 놀랍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네. 어쨌든 이게 계속 나와. 그래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려 말 대학자 네. 이암 리슨 선생이 네, 제 친구예요. 네, 그 말씀하신 우주의 기운 혹은 그런 기운으로 이런 사태가 치료가 가능합니까, 혼이? 그리고 이 우주의 기운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기적의 무한단물이 있죠. 아, 예. 무한단물. 이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예. 무한단물이 딴지용 진공이 다음에. 이 우주의 기운과 이 무한단물과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기운이란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속적인 진화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이 진화가 뭡니까?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가 계속 이 유전자가 변이되는 변이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와 세대를 연속시키는 DNA의 정보를 담은 단물 이것을 바로 무한 단물이라 그럽니다. 이 올챙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 단물의 뜻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무한 단물의 뜻은 모든 사람이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의 경우에 이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올챙이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올챙이를 전달하는 가운데 너무 빨리 발사를 해버렸어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한하다. 예. 아, 그래서 이걸 무한 단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얘기하신 그 우주의 기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주적 합일 그렇지만 이거 전제가 필요해요. 뭔데요? 7시간 동안 떡을 치셔야 돼요. 아 그러면 7시간 동안 치다가 한 6시간 30분쯤에 나와버리면 무한하다. 이 단물이 무한하다. 그렇죠. 안돼. 그러면 안돼. 7시간을 채워야지. 아 그때 이 무한한 게 사라지면서 진정한 무한 단물. 아 단물의 영속적인 이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호랑이가. 아 제가. 호랑이가 네. 7시간을 못 채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제가 이 무한 단물로 자궁 경부암도 여러 번 치유했어요.
예? 암 걸리신 분들 이 새나라로 새로운 이 천지로 가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 신천지에 가시던가. 아 그렇죠. 그 비슷한 새누리에 가시던가. 예. 입당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요. 아 근데 그 자궁경부암을 고쳤어요? 아, 예, 많이 고쳤죠. 아 저한테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말이야 다 훈련을 받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하는데? 전부 먹살을 하고 있어요. 아, 생기들이 말이야. 어? 이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받으려면 일단 올챙이를 전달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원자씨 원자씨 그러면서 예. 지금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서 이 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럼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먹사는 다 너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미 무한 나무를 통해서 세탁기를 고친 기적, 부서진 건담이 조립된 기적, 남자가 마시고는 새쌍둥이를 낳은 기적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오호. 여러분도 이 각하의 복음 처받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럼요. 이상 오늘의 운시 마치겠습니다. 자, 2주의 가능입니다. 이번 주의 가능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올인이에요. 네. 자 그럼 2주에 잠깐만요. 올인인가요? 아니면 올인인가요? 올인. 올인인 거죠? 오늘 이 다음에 나올 코너를 위해서 다 걸겠다. 저희 선수들 위해서 올인했어요. 네. 에너지를 그러다,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다음 판에 올인난다 이 새끼야. 자 2주에 불가능 한번 가보겠습니다. 슝. 예. 아 성실하게 원고 써온 거의 없다. 2주에 불가능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아 장비 좀 제대로 갖춰줘라 라고 주장을 했었죠. 씨발 소방관한테 목장갑 주는 게 어딨냐. 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찰 이번에 경찰청에서 네.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들 개개인에게 첨단 장비를 지급한다고 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뭐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 좋은 장비 쓰시는 거야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이 장비 구비하는 데 들어간 돈이 무려 8억 원입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갖췄길래 8억 원이면요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로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요? 네. 로드 아니고요? 네 도르. 찬데 왜 로드가 아니지? 네, 아벤타도르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네. 이 주인공은 바로 휴대용 녹화 장비입니다. 바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아, 미국에는 이미 다 장착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장비를 무려 100대 100대를 구비해서 경찰관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00대요. 800만원씩이 나올까요? 계산이 좀 이상해지죠. 아까 8억이라고 했는데 8억 원 들여서 이 장비 100대를 구비했다는 말이에요. 이 장비 하나의 단가가 블랙박스 20만원이지. 자, 이 장비 하나의 단가가 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근데 이런 비슷한 장비 사제도 있죠.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네, 액션캠 네, 있잖아요. 액션캠이요. 2015년 기준으로 HD급 화면 아, 나오는구나. 엄청나게 넓은 시야각으로 촬영 가능하고 그러니까 4K도 돼 4K 그럼요. 손떨림 보정 기능에다가 방진, 방수 튼튼하고 오래가는 배터리까지 갖춘 최신식 액션캠의 가격이 20만원입니다 파라소니 제품이에요. 싸졌어요. 네, 요즘에 엄청 싸졌어요. 네. 자, 8억 원이면 말이죠. 이 파라소니 제품을 4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또 많이 사면은 DC 해줘요. 아 그렇죠. 그럼 한 1000대 정도는 다 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니까 경찰청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기존에 없는 장비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니 왜 없어? 연구 개발비가 포함이 됐다. 자 아니, 여러분 근데 이거는 희소식이에요. 우리 경찰청 안에 어떤 부서에선가는 이런 디지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만들 수가 있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한 거예요. 자 혹자들은 뭐 이거 누가 중간에서 슈킹한 거 아니냐 누가 중간에서 받아 처먹고 거지 같은 거 납품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어벤져스 보면 말이죠. 쉴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그 미국 그 군대보다 훨씬 더 첨단 장비들을 막 만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쉴드가 있었다. 이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 국방부, 이 경찰청에서 이 쉴드를 벌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몰랐던 사실. 이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진짜요? 아,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방부 저기 뭐야 무기들이 있어요. 자, 2009년에 해군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예. 물에 뜨는 잠수함. 잠수함인데? 잠수함인데 물에 떠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초예요. 전 세계 최초예요. 물에 연구 개발비가 존나게 들어가다가 잠수하는 기능을 만들기 전에 개발비가 올인한 거죠. 네. 그래서 물에 떠요. 가라앉는 기능만 없습니다.
아, 그거 아주 사소한 차이죠. 아주 사소한 차이죠. 그거 또 있어요? 그 세계 최초 총 안에 뚫리는 방탄모.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잖아. 아, 우리나라 총알 막을 필요 없어. 칼만 막으면 돼. 그래요? 봐봐, 이거 이걸 바로 현지화. 되게 문학적이네. 아, 그럼요. 총 맞아 죽어봐. 순직하는 거예요. 그럼요. 공인묘지 가는 거죠. 예. 자, 이 세계 최초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만드는데 13억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또 이 친환경 레이더를 장착한 최신형 인명구조함 통영호. 예. 아, 이 배는 예.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상사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민들의 어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참치잡이용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아, 유사시가 아닌 경우에 그렇죠. 아, 업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용적이다. 이거 정말 좋은 난리 나죠. 아니, 그럼 왜 통영호 해요? 동원 1호 4조 2호 이렇게 갔는지. 왜냐하면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자, 이게 우리 모두가 다 41억 원짜리 군용 레이더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달려있는 건 2억 원짜리 꼴랑 2억 원짜리 참치잡이용 레이더. 예. 네, 그래서 어획 작업은 도와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인명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전 세계 최초 헬기인데 30분만 날 수 있어. 빡가릉 헬기인가요? 아, 빡가릉 헬기죠. 배터리 장착했나? 충전용이에요? 이 헬기 무슨 야 헬기가 드론이냐? 무슨 전기 헬기인가봐. 심지어 요즘에 드론도 한 2시간은 날죠.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못 나나요? 네. 네, 제가 몰랐어요. 네. 자,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예. 아, 존나 와일드하죠. 30분 전에 바로 꽂혀버리니까. 아, 거기다 폭탄을 싣고 날려보면 되는 거야. 가미가제지, 가미가제. 네. 좋네요. 자, 이거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 1,300억 원입니다. 네. 아, 재밌는 건 이 헬기는 대잠수함 작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수함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헬기예요. 예. 하지만 30분밖에 못 더 있습니다. 잠수함에 갖다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폭탄을 싣고. 아니, 우리 통영감이 있어요. 통영감이다. 우리 또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 그거면 되네요. 이 잠수함을 북한에 수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분만 날 수 있는 헬기라도 예. 얼마든지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비들입니다. 아, 대한민국판 쉴드. 이 주에 불가능 말씀드릴게요. 군대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무능한 상관은 적보다 위험하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무능한 상관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예. 작동하지 않는 전투 장비예요. 자, 제가 아까 잠수함, 방탄복 이거 다 만든 돈 합쳐보니까 1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1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린 쓰레기 만든 거죠. 우리 지금 뭐 저 탱크도 네.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작전 투입. 또 국방부에서 또 사소하게 만든 게 있어요. 발사 안 되는 소총. 그렇죠. 뭐 전 세계 최초의 전 세계 최초죠. 개머리판으로 후려갈기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예. 발사 안 되는 소총. 예. 야. 아니 그리고 네. 보태자면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52년 당시 써던 수통이 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물 넣으면 물이 질질 새.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래된 수통이지만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 지랄의 냄새가 내 발톱 냄새 나는데. 아, 먹여버리고 싶네요. 진짜.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 또 할배들이 있잖아요. 야. 전쟁 나면 이분들 또 예. LPG 가스통 들고. 저게 탱크 밑으로. 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는 가미가제네. 그럼요. 오! 아까 그 우익 교과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다. 자, 북한은 인간 어뢰. 진짜 멋있어요. 우리는 인간 쥐뢰. 인간 가스 어뢰. 존나 아름답다. 예. 정말 아름답다. 이 주에 불가능이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30배인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의 거의 GDP를 우리 국방비로 써요. 맞아요. 그래놓고서 항상 우리는 북한이 진다고 북한이 진다고. 진다고 이딴 식으로 노니까 씨발 질 수밖에 없지 개새끼들아. 발사되지 않는 소총 씨발 들고 어떻게 이기냐 이거를 씨발. 아니 가미가제 정신만 있으면 개머리판으로 때리면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어떤 국비 증강의 목적인가? 국방비 증강. 인간 지뢰를 그리고 계속 만드는 과거에 이 구국의 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군인 정신 투철하단 말이야. 체력이 국력인 사람들. 아직도 그때를 꿈꾸는 사람들. 어버이연합들. 충분히 발사되지 않은 소총 갖다가 달려들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분들 전방 배치해야 돼.
옳습니다. 네. 가실 분들이에요, 이분들 실제로. 아, 그럼요. 아, 그 나라를 위해서 예. 뭐든지 하는. 빨갱이가 네. 앞에 있는데 가실 분들이에요. 당연하죠. 빨갱이들 탱크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LPG 가스를 메고 씨발. 어? 아니 그래. 저번에 태스크포스 시위할 때 해와 여기 파티포장 폈잖아요. 아, 그래. 배는 게 없어. 기백이 있으신 분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아. 형사 김정은 목을 따러 가자고. 근데 이분들 얼마 전에 전쟁 난다고 난리 났을 때 네. 라면들을 그렇게 사셨다고. 뭐 생라면 드시면서 처먹처먹하면서 보급 필요 없다는 거죠. 아 보급 필요 없다. 용기가 가상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네. 자 바로 2주의 개새끼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세로미 선생님의 입시 위주 주입식 암기 교육 개인 교습 시간이 아니 발음이 안 돼. 이거 이렇게 어려워. 네가 쓰잖아. 빡가는 학생? 네. 뭐야 저런 목소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암기하란 거 복습해볼까? 아, 34, 25, 36? 3 사이즈네.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지? 아, 선생님. 아유, 우리 빡가는 학생은 아무데서나 막 옷 히히 터프하게 막 벗고 주문은 막 잘 외우면서 왜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항상 기억을 못할까? 34. 육사 총 동문회에서 우리 군 주적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생도가 34%. 어허.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료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25%. 빼빼로 데이의 경험 있는 남학생 수가 36%. 경험이요? 고백한 경험 있는? 아, 고백. 다음 시간은 꼭 기억하기야. 네. 이거 무슨 분위기로 만들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자, 오늘 진도 나가 보자. 네. 자 오늘은 경제를 배울 거야. 아. 자 실업. 아하. 실업이 뭘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실업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실업률은 뭘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거야. 아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박세롬이 선생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아. 여기서 경제 활동 인구. 야, 빡가는 너 하지 마. 나 소름 확 돋았어, 씨발. 야, 너 하지 마. 약속해요. 업다님 또, 아니, 껄님 또 바람 넣지 마요. 여기서 경제 활동 인구란 노동 투입이 가능한 15살 이상. 다 가능하죠?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그렇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을 거란 말이잖아요. 네. 비경제활동 인구란 15살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인구. 예를 들어서 취업 포기자, 취업 준비생, 학생, 가정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 자, 알아들었지? 그럼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 너 목소리가 좀 고쳐야겠다. 선생님은 쟤는 목소리뿐만이 아니에요. 쉽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굉장히 후한 사람이잖아. 선생님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출 때마다 새로운 미나 선생님.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상 줄게. 어떤 상이요? 하지 말라고. 자, 대학 졸업 후에 편의점에서 주말에 한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일까? 한 시간씩. 이거는 취업자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주간에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취업자. 그러면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일까? 실업자죠? 아니죠. 취업 준비자니까. 그렇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했으니까 비경쟁 활동 인구입니다. 아 근데 이 통계가 원래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치겠다. 그러면 부모님의 가게에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손을 도는 사람은 취업자일까요? 실업자일까요? 돈 안 버니까. 이 사람은 저기 세금 안 내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실업자로 통계 들어가지 않나요? 무급으로 한 달에 18시간 이상 부모님을 도울 경우 취업자입니다. 아, 그럼 부모님한테 취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뭘 하든 좀만 하면은 취업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아, 주말에 한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자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야? 생활인이야? 경제인이야? 뭐야? 네, 최근 통계청에서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7.4%로 2013년 5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축포를 굉장히 뿌리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업률이 실망 실업자를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 단념자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취업이 안 되니까 나 씨발 안 해. 이런 애들도. 그렇죠. 부모님 등골이나 빼서 먹겠다. 나는 안 할 거야라는 말하는 순간 갑자기 취업자가 돼버리네. 그렇지. 통계에서. 그렇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니까 이게 실업률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죠. 괴리감. 괴리감. 게리가 게리가 런닝맨에 나오는 게리 게리의 예능감 게리감 네 어쨌든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적극적으로 기업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구직자들이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실망해가지고 다시 취업 준비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취업 기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실제 구직 단념자는 47만 1,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8%가량 늘었대요. 9.8%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5만 명 이상이 늘은 거예요. 예. 실업률 하락이 취업자가 늘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구직 활동이 그만큼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구직에 구직할 수 있는 이 좌석이 훨씬 줄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보다는 그냥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네. 취업이 돼버리네. 네. 또 돈을 안 벌어도 취업이야.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네. 일하는 청년들도 본인은 취업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통계상으로는 취업자. 그러니까 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괴리감. 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은 주 5일 이상 9시부터 뭐 6시까지 이렇게 출근하는 케이스를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주간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 내려요.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 정부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우리 친구도 통계청에서 볼 때는 취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설레발 떨지 말자.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이 평균 291만 원이다. 이거예요. 평균의 맹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 1%가 24억 정도 번다고 하면은 이게 확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런 조사 결과를 또 OECD 뭐 총 평균과 그렇죠. 비교해서 막 아 기쁘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기사를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청년들은 실망하겠죠. 아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평균도 안 되는구나. 평균도 안 되는구나. 네,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국 경영자 총 협회에서 25일에 발표한 건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모집단 6,000개의 기업 중에서 414곳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10%도 안 되는 집단에서 하니까 291만 원 나온 거예요. 그나마 냈겠네. 그러니까요. 대표성도 없는 것 같다. 그나마도 월급 높은 대기업 위주로. 그렇죠. 게다가 세전 금액. 상여금 무중장이 뛰어가잖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뭐 알려달라 그러면 안 알려줘요. 월급 왜 알려줘? 알려줄 이유가 없지. 일도 없고 세금도 없고 세금 포탈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 상여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오직 회사 측의 설문 답변으로 이뤄진 조사라는 거예요. 회사는 뻥튀기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조사에 우리 설레발을 떨지 말자. 빡가는 학생 이렇게 잘 배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야 씨발 나. 아 내용은 정말 좋아. 내용은 정말 좋은데 선생님 왜 이런 조교 같은 분위기를 내는 거야? 너 뭐 어제 개인 교수 영화 보고 왔냐?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야. 자, 지난번에는 막 아프다고 누워야겠다고 막 그러더니 오늘은 네. 괜찮나 보네. 아, 오늘도 아파요. 끝까지 하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올게. 안녕. 네. 야. 내 씨발 오늘부로 이런 컨셉 금지야 내가. 자꾸 이상하게. 아니 좋은 내용이 왜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드는 말이야 왜? 자, 오늘 가능 불가능 아리송 개새끼는 가능과 아리송이 빠진 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다는 개새끼다.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개새끼래? 자 다음 코너 갑시다. 딴지 라디오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DDANZIRADIO 영어로 딴지 라디오 검색 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고발, 정보, 향유, 즐거움이 널브러질 예정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미스터 병역비리 코리아 선발대회 빠밤. 안녕하십니까. 제 1회 미스터 병역비리 선발대회에 모여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미스터 병역 비리 코리아. 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참신성. 대체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으로 병역을 면탈했느냐. 채점의 30%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과감성. 과감성. 놀랍고도 과감한 결단으로 병역 탈출에 성공했느냐가 30%의 점수를 차지합니다. 이거 깡이군요. 깡. 마지막으로는 위법성. 얼만큼 위법적이고 악적, 악질적이게 병역 탈출을 했느냐가 30%의 점수를 차지하고요. 그렇죠. 어차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마지막 10%. 예술성 되겠습니다. 예술. 제가 좋아합니다. 어떤 위법의 수준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로. 행위 자체가 예술의 경지. 행위 예술. 네. 아 근데 이거 10% 좀 짜지 않아요? 네. 제 선수는 되게 예술적인 사람인데. 네 그래요. 어쨌든 10% 예술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파예요. 네. 이에 각계 전문가 대표를 먼저 모셨는데요. 네. 정치계의 대표로 군필 업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인 군 면제 커뮤니티 성실 군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군필업다입니다. 자고로 나란 일이라는 건 말이죠. 예로부터 뭔가 특출나게 잘났거나 혹은 엄청난 금수저를 타고난 이들의 리그였습니다. 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 이거 소홀히 하는 걸로는 특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보세요. 국방의 의무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패스. 이게 바로 참된 정치인의 자세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첫 번째 관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면제로 패스하고 네. 납세의 의무는 이중장부와 면탈로 패스하고 교육의 의무는 원정 출산으로 패스하고 근로의 의무는 착복으로 패스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1%가 되는 겁니다. 저희 성실 군면제 커뮤니티는 군면제를 성실하게 스타트함으로써 대한민국 1%로의 첫걸음을 아주 제대로 아주 제대로 뗀 이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떤 금수저들이죠. 정말 시스템. 그럼요. 티타늄 다이아몬드 수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예계 대표로 우리 미필 가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 선수들 아. 정말 탈법과 범법 예술의 경지 끌어올린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이쪽에 아주 궁금하죠. 지금 뭐 군필 업다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1%만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술로 쳐주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과 실제로 이거 실현하는 모습들 오늘만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여기다 올인하시겠다고. 올인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안 웃기면 다음 주에 벌칙음료 한번 마시나요? 먹을 거야. 나는 안 먹어. 자신 있어. 좋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 대표 절대로 밀리지 않으실 분이죠. 당연하죠. 말뚝 박세로미님 나오셨습니다. 발음 어렵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 대구 섬유실 오락이 하나 걸칠 게 거의 없을걸 지역대회 진행하죠. 초특급 상류층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랑의 전도사 박세로미입니다. 네. 박세로미. 좋아요. 요즘은 굉장히 훌륭한 댁의 자제분들이 많아서요. A등급을 받으려면 미스터 병력비리 선발대회에서 진은 먹어줘야 한대서 저희 후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전현역, 유전 면제 아닙니까? 있는 집 자제들은 다 면제요 면제. 아 우리 박세로미랑 박세로미 이름이 우리 1화부터 정주행 한번 해보시면 네. 진짜 괄목상대. 네. 이제는 뭐 연기가 자유자재예요. 놀라워요. 물이 올랐다. 이제 메소드 연기를 뛰어넘어서 물이 넘쳐요 거의. 야 너만 말하면 우리 더러워져. 수영장에 물이 넘친다는 얘기지? 그렇죠. 저수지가 흘러넘칩니다. 세 분 각세 대표 세 분 인사 좀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배틀 참신성 부문 심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군필 업다님 한 방 쏴주시죠. 네. 아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실 군면제 커뮤니티에서 내세우는 참신성 후보는 네. 바로 우리 MB각하의 친형 이자 국회의원 얼마 전에 이었던 얼마 전에 또 포항제철에 돈을 시원하게 슈킹하신 우리 이상득 의원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냠냠하세요. 나라 세금을 아주 개새 안에 자 보부도 당당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비키니 심사인가요? 아 근데 저 후보는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수갑을 차고 있어요. 수갑 차고 지금 비키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당 우리 또 이 동생도 만만치 않아요. 이 우리 MB각하 당시로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던 폐결핵과 기관지 확장증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패션으로 일으켜서
군대를 싹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근데 면제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완치. 네, 그렇죠. 예. 아, 이분도 혹시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 그럼요. 예수님 은혜 받으셨네요. 그럼요. 신의 손길이 스쳐간 거죠. 예. 완치. 당시 약도 없었어요, 이 병은. 네. 근데 완치. 바로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무려 현대건설 최고의 주당이다. 술을 마셨는데 정주영 회장과 둘이 다 사람들 쓰러졌는데 둘만 앉아 있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화를 남긴 분이 바로 이 이상득 후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간을 만지셨나봐요. 아, 그러니까요. 콘스탄틴 보셨죠? 네, 봤어요. 손만 대면. 네, 손만 대면 다 빠딱빠딱. 그런데 역시 또 형만 하나 아우가 없다. 아, 지금 각하를 능가하는. 당연하죠. 우리 이상득 각하는. 각하래. 이상득 후보는 더 놀랍습니다. 엄청난 찬심성이에요. 자, 우리 한 세대 앞서서 굉장히 전륜한 기술을 선보이셨습니다. 바로 입대와 동시에 제대. 이야, 난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걷는 길거리 발음 걸음걸이마다 연꽃이 피어났다는 그렇죠. 것처럼. 그날 입대. 그날 제대.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되면 이분은 군대 면제도 아니야. 갔다 온 거예요. 면제도 아니야. 면제 아니야. 7시에 2병. 그렇죠. 12시에 1병. 4시에 상병 그렇죠? 달고 6시에 병장 달면서 바로 신고. 예전에 우리 아이유 나온 광고 있었습니다. LTE급으로 군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분 LTE급으로 하셨어요. 빛의 속도죠 이거는. 3G 나오기도 전에 이미 LTE급으로 군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놀랐습니다. 원래 이상득 의원은 육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원래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육사생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없는데 어떻게 해? 육사생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어떻게 이상득 후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육사생도가 돼요. 야, 무슨 씨발 육사가 과기 돼요? 카이스트야? 나 놀랍지 않습니까? 뭐 학원인가 봐. 육사 학원. 이게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동생이 서울시를 봉헌할 정도인데. 그렇죠. 이 형도 은혜 받으셨어요. 그만큼 받은 게 많으니까 서울시를 봉헌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또 있어요. 2년 만에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육사생도에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네, 팔 부러지고. 예. 근데 보통 팔이 부러지면 치료를 하죠. 예. 밖으로 그렇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퇴를 합니까? 근데 이분은 내보내버렸어요. 육사에서. 너 나가. 이러면서 그날 원래 육사생도는 이제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면. 바로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바로 입대했어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도 제대를 해버리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더 웃긴 게 있어요. 네. 제대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예. 복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아, 이게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상득이가 네. 한 달 만에 어디 갔다 오더니 군인을 경험하고 제대를 하고 온 거야. 그렇죠. 육사 생활 2년 하고. 2년 하고 온 거야. 군대 제대하고 다시 고등학생. 다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실로 시간을 거스르는 기술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입니다. 너무 사실이에요. 우와, 아니 이 첫판부터 네. 너무나 강력한 지금 빡가는 지금. 아, 저 갑자기 떨려요. 사색이 됐어 애가. 내가 저는 올인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매직이야 매직. 아, 이거는 참신성을 넘어서 그럼요. 거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못하는 그렇죠. 예. 기술을 아니 사실 사람이 만리장성 뚫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군대 가는 게 어렵겠어요? 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요 톱10에 첫 번째 자타자로 용필이 나온 경우에요. 끝판왕이다. 끝판왕이 나와버렸어요. 네, 힘들어요. 저 서태지 데리고 왔는데. 아, 힘듭니다. 자, 선배님. 다음으로 우리 연예계 대표하는 미필 가능님. 예, 반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의 첫 번째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병역 비리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파렴치함을 한 방에 몰아낼 수 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지어 똥구멍까지 막히는 특급 비기를 선보인 선수입니다. 이분은 진짜 똥구멍에 막히는 미친 기술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 선수로 올킬을 할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가능할까요? 자, 선수 입장 나와주세요. 자, 지금 나오는 저 선수. 제가 보유한 첫 번째 선수의 이름은 핫게이입니다. 등장하는 저 늠름한 자태를 보세요. 근데 걷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저분 똥이 내려온 건가요? 충혈된 눈과 빨개진 얼굴로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아하!
바로 초장부터 기술을 쓰고 시작하는군요. 후끈 후끈 달아오르는 괄약근을 이용해 혈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스스로 비아그라를 체내에서 합성시키는 선수 핫게이입니다. 핫게이. 예, 이 선수의 경우 비주얼이 굉장히 시원시원 쿨하게 생겼어요. 수염도 엄청 멋있고요. 그런데 침대 위에서는 뜨거운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케겔 운동을 하면서 수련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방구를 끼다 끊고 다시 또 끼고 무한 단물이 찌직 나올 때 다시 끊고 또 다시 싸고 이런 고된 연습을 견뎌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괄약근의 근육을 극도로 단련해 누가 똥집을 해도 절대로 따이지 않는 금강똥꼬. 이 금강똥꼬로 완성시킨 후에 신병검사장에 당당하게 간판을 깨러 왔습니다. 어우, 금강똥꼬. 자, 지금 저 들어오는 모습 보세요. 괄약근을 활짝 벌렸다가 닫았다. 혈압을 조절하는 기술로 당당히 4급의 쫄깃한 괄약근 육질 등급을 부여받는 희대 보기 드문 무림의 초고수입니다. 아, 게다가 이 괄약근 기술에서 극약이라 불리는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이 야수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괄약근을 이용한 전투 방식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문파를 재탄생시켰습니다. 문파까지. 그 문파의 이름은 이름하여 쿨케겔이라는 문파입니다. 이 문파 사람들은 한강에 모두 모여 아침 6시만 되면 이 똥구멍을 하나님이 있는 하늘을 향해 엎드려 벌린 채로 이 똥을 싸고 괄약근을 다시 조이면서 이 똥을 썰어 일정한 모양이 나오도록 쭉쭉 뽑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 나는 똥을 싸는 집안 똥 다는 사람 개새끼야. 아 들어와 씨.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왜 그 가래떡 뽑을 때 예, 뽑을 때까지 일정 이 모습을 지켜본 한석봉의 어머님이 아 나는 떡을 헛썰었구나 해서 바로 쿨케게 문파에 입적하셨다는 풍문이 전해질 정도로 엄청난 선수입니다. 저는 당당히 이 쿨케게 문파의 문주로 이 핫게이를 오늘 병역비리 마스터 코리아 경기에서 올킬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핫게이가 누구예요? 핫게이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괄약게이. 아 괄약게이. 괄약게이가 누구야? 에, 있습니다. 있어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매경 삐처리하면 되잖아. 아 그렇지. 저기 하고 네. 쿨게이 그 저기 그 옷 상자 하는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 모델이고 옛날 손톱 사겠어. 여러분들도 이분의 이 쿨케겔 운동을 따라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 상처나 회음부를 재생시켜주고 이 변비를 예방해주고 요실금을 막아주고 이 질수축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 그리고 똥도 썰 수 있죠. 똥도 썰어냅니다. 똥을 썰어내고 그러니까 오줌도 끊어요. 괄약근을 쪼여가면서 예. 혈압을 높여서 혈압 높습니다. 혈압 높은 판정을 네. 받아서 비약을 면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날 커피를 존내 마시고 예. 괄약근을 꽉 조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 이런 기술.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이거 양득이네요.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요. 똥을 끊어 썰기 시작하면 군다 지금까지 병역 비리는 대부분 조력자의 힘을 빌어서 돈이나 아니면 인력 인맥에 좌지우됐는데 이분은 단독 돌파한 거야. 나의 개인 기량으로 내 괄약근 하나 믿고 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괄약근에 올려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괄약근으로 모아 똥을 끊는 연습을 하면서 이야 당당하게 이 진병검사장의 간판을 부시러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정말 예술 커피를 존나 처 마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보면 약간 불만사항이 있는 게 어느 심사 기준에 예술성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분은 예술성 만점입니다. 아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초반 두 명의 예. 이 격전. 아. 지금 한 명은 타임슬립을 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거스르는 예. 시간을 거스르는 자가 하나 나왔고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여기는 똥을 싸는 자. 아 엄청난 점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아 근데 저는 이런 점을 좀 지금 이런 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 굉장히 흙수저들이나 하는 기술이다. 아니 씨발. 어? 아니 말이야 어? 가진 거 없어 집안도 이상해 이러니까 믿을 건지 똥꼬밖에 없는 똥 한번
안 끊어본 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금방 똥고 마스터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예술성은 있지만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다. 학계인데도 불구하며 평생 똥꼬를 아다해요. 뭔 소리야 이게. 아 똥꼬가 아다일 수밖에 없네. 들어가는 순간 끊어버릴 거 아니야. 아, 이게 첫판부터 아주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말뚝 박세로미님이 과연 이런 전통의 강자들 사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말뚝 박세로님의 출전자 한번 보시죠. 제가 대회를 잘못 나온 거 말이 꼬였어. 제가 대회를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너 잘못 나왔습니다. 너 좀 전에 박근혜 이기 된 거잖아 이거. 혼선했습니다. 너도 공준이 훅 들어왔구나. 아 정신 차려. 저희 후보들 혼인시켜야 되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후보는 일단 전통성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6.4%입니다. 재벌가는 33%입니다. 삼성가 73%입니다. 삼성, 삼성. 일반인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머지 27%가 바보들이죠. 정신이죠, 이건.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중에서도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이맹희 전 회장은 말했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후 나는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경북중학교 동기생이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너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하게 지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우스갯소리로 넘겼습니다. 유머와 품격을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아 그래서 군대를 안 갔나요? 군대를 안 갔습니다. 밀항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끝났습니다. 예선전 없나요? 예선전? 대 급 떨어지게 이게 뭐죠 지금? 이분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돈을 주고 올라왔어요. 내분이 좋대요. 우리 여기 그 비리는 없었고요. 정말 없었나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웃겨봐야 박세롬이 신음소리 하면 한번 끝나. 다음 선수로 넘어가시지요. 접전이었습니다.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1차전부터 내가 타임슬립을 했는데 씨발 타임슬립과 똥썰기랑 더불어서 이건 뭐죠? 미랑? 미랑. 참신성. 야, 미랑은 나도 지금만 마음만 먹으면 나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주 접전이었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사실상 압축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참신성 부문에서는 우리 업다님과 가능님께서 1% 정도 앞섰다. 1점 정도 앞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두 번째 2회전에서는 뭐 박세롬이 양의 어떤 분발이 기대가 됩니다. 2회전 과감성 부분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말뚝 박세롬이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말뚝 박세롬입니다. 네. 아, 이 소리 때문에 니네들이 밀려. 아, 나 진짜. 소가 투뿔 등급을 받으려면은 마블링이 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좁은 우리에 소를 가둬두고 운동 못하게 하고 소가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GMO 사료 이렇게 먹여가면서 등줄기까지 지방을 꽉 채웁니다. 우리 훌륭한 댁 자제분들 중에서도 참 힘들게 살찌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제분들 삼시세끼 최고급 재료로 인건비 비싼 사람 모셔서 몸에 좋다는 거 먹이고 승마니 골프니 뭐니 고급 스포츠 즐겨야 하는데 이거 가감히 포기했습니다. 대단하네. 삼성가의 정부 회장님. 서울대 재학 시절 학벌도 끝내줍니다. 아 그러네. 학생 카드에는 178에 79kg. 딱 표준이네. 그러니까 듬직하니 우리 여성분들 안아주기 딱 좋은 몸이죠. 근데 신검 받을 때 몸무게 104kg입니다. 당시 면제 기준 103kg입니다. 놀랍네요. 이건 탁구에서 말이죠. 네. 그 네트를 맞춰서 공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바로 거기 딱 턱걸이라는 놀라운 기술이. 무한단벌이 나올 때 딱 빼서 손에다가 싹싹 그냥 딱 내는 거. 놀라운 기술이. 안타까워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3대 욕구 알죠? 식욕, 수면욕, 그리고 분출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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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탱자탱자 운동해야 하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참으시고 분출해야 할 에너지 그런 것도 다 자제하시고 방구석에서 잠이나 자면서 살찌었을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무슨 자기가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괴롭고 갸륵한 청년에게 어떤 못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병력 기피 아니냐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부회장님 말 과체중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군대를 갈 수 없었다.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비리를 저지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차원적이다. 아하.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회장은 원래 110kg였다. 그나마 뺀 거다. 군대를 가려고. 아 근데 1kg가 모자랐다. 아깝네. 아까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정해 줍시다 이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3대 욕구 중에 두 가지나 포기한 우리 정부회장 진 될만합니다. 아, 이분은 선임군자예요. 과감한 어떤 네, 소화 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다이어트에도 불구하고 네. 체중 과다로 아깝게 들어가지 못한 정말 가고 싶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유명한 배우들 보면 말이죠.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도 예. 살을 쪘다 뺐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인정해줘야 돼요. 연기자 하셨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자 다음으로 미필 가능님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약간 종목의 다른 선수예요. 오늘 이 병역비리 최강자를 뽑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 하늘에서부터 일찍이 병역을 면제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헬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흑수저놈들이랑 엮이는 게 이분에게는 좀 큰 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고지시켜드립니다. 자 등장하세요. 와 멋진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저 선수 귀공자 같은 기름 좔좔 흐르는 꽃미남 금수저의 기태를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김원재씨입니다. 아 이거 또 누구야 김원재씨. 예 아.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노래는 이분의 노래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과장 중령 나춘균씨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군의관을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으라 하는 놀라운 사업 수완을 발휘하셨습니다. 단돈 1,000만 원에 네, 1,000만 원에 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금수저 아들이 계속 연애활동도 하고 흑수저의 더러운 돼지속으로 섞이게 할 수 없다는 이 구국의 혁명적 결단이었죠. 역시 하나님의 금수저 아들답게 이 검찰은 김씨 아버지가 전달한 뇌물 액수가 다른 피해자들보다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야 이게 야, 예. 야 양조절이 예술이었네. 예. 어? 천만 원. 그러게. 구속하기도 애매한 거야. 많은 것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사업선을 발휘한 거죠. 야. 어느 정도 전달하면은 구속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신 그러니까 분이야. 이 정도 급에서 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치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선수의 라인업을 만들면서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선수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주옵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김원재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곳. 바로 이 교회가 저의 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직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저 걸어나오는 저 보조 출연 선수는 바로 대현입니다. 대현. 대현? 예. 대현. 아, 대현 씨는 2001년 당시 이중 국적자로 한국에서 활발히 연애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 전화번호 엄청 땄어요? 예. 그러나 전화번호 예. 예. 전화번호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은 병역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 좋됐네. 병무청은 시민권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없을 뿐 네.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60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때는 이때다. 기회를 틈타 미션 재현 씨는 그대로 미국 국적을 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아, 이분 미국 분이시네요.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기부 천사인가요?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천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 잘 살고 계십니다. 아, 너무 요즘에는 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이 기부 천사가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만나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타이밍에도 우리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대현 씨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까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작은 걸로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상 제 의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 두 번째 선수 약간의 태그 플레이였죠? 이 보조 출연자도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 네. 아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떤 신이 내린 결단의 과감성입니다. 빛나는 게다가 이 간증도요 굉장히 랩처럼 하시네요. 그래요. 자, 역시 두 번째 판도 만만치가 않은데 마치 군필업다님의 과감 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사실 이 경기는 처음부터 좀 미스매치다. 아. 왜냐하면 저희는 말이죠. 참나 진짜 그냥 아무나 한 명 잡으면 돼요. 네. 왜 너무 많아. 선수층이 너무 두꺼워.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계신 분들 말이죠. 그냥 형식상 뭐 이병 제대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다 넣고 계산을 해도 군대 갔다 온 새끼가 반이 안 돼요. 네. 아무나 그냥 집으면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 있습니다. 과감성 하면 또 이분이죠. 자, 등장합니다. 이 자고로 정치인이란 말이죠. 이 스파이어 같아야 한다. 스파이어? 예, 필요한 곳에서 활약하다가 불리해지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기술. 게다가 뭔가 불리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기억을 자동 삭제해버리는 기술. 왜 우리 미션 임파서블 보면 나오죠? 그렇네요. 이 정보는 3초 안에 폭파될 것입니다. 첩보원 같은 그런 그렇죠. 비첩성이 있어야 되네요. 그런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1급의 스파이 못지않은 이런 엄청난 은신술을 가진 후보가 바로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닌자야, 바로 닌자. 안상수 의원입니다. 이분 센데요. 보은상수님. 그렇죠. 네. 아 이분 굉장히 핫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은이죠? 네. 네. 자, 이 의원의 기술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전략을 부셔버리는 기술은 압도적인 무력이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힘 차이가 나게 되면 전략을 세워봐야 헛짓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의원의 기술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죠. 내가 군대를 가는 게 의무야. 근데 내가 없어. 근데 나를 찾을 수가 없어. 아니 여기 무슨 도사들만 있나요? 아 클로킹 해버리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아예. 내가 없는데 하늘나라로 나를 어떻게 군대를 보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력 차이. 그렇죠. 야.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보세요. 1966년과 1967년 사이에 징병검사 기피합니다. 예.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예. 그냥 안 갔어요. 1969년에는 질병으로 입영기를 연기해요. 근데 사실 이건 연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면제를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국가 권력과 개인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1970년에 2급 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 권력이 잠시 이겼어요. 네. 너 군대 가 이 새끼야. 잠시 이겼다. 하지만 여기서 이 안상수 의원의 과감한 무력 행동이 시작됩니다. 네.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안 가. 아 입대 날에 그냥 안 가는 거야. 그냥 쌩 까는 거야. 너 몇 월 며칠이야 일로 와. 와 했는데. 배째 씨발. 안 가. 안 가. 연락도 안 내가 안 가는데 니네가 나를 어떻게 입대를 시킬 거야. 예. 이 국가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이 스타트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러다가 1973년과 1974년에 입영기를 연기했는데 그 사유가 무려 행방불명. 사라져버리는 기술을 클로킹인 거예요. 다크 템플러 레이스 오버로드. 보세요. 이때 시대가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습니까? 예. 시국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대학생들 시위하다가 강원도 두메산골에 숨어도 다 찾아내던 시기였어요. 근데도 못 찾아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상수 의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뭐 버로 탔나요? 야 이번 거의 지하 벙커를 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야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들도 생사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적을 속이기 전에 우리 편부터 속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자, 근데 행방불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행방불명으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되겠지? 하지만 국가 권력은 포기를 몰랐어요. 또 나오라고 했나요? 그렇죠. 너 다시 나와. 1975년 걸렸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질병으로 입영기를 연기해요. 네. 일단 미루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을 갖추기 전이니까. 살짝 소극적 플레이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한 발 빼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은 것은 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안상수 의원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도전합니다. 1977년
드디어 신체 결함에 따른 보충력 판정을 받아냅니다. 아, 신체 결함은 어떤 신체 결함인가요? 뭐 꽃을 잘랐나요? 뇌가 아닐까요? 이 새끼. 의지의 승리, 의지의 승리. 의지의 승리. 하지만 이야. 자, 거스 이든키가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네. 보세요. 이제 나 1년만 더 버티면 나 고령이다. 근데 내가 보충력을 왜 가? 그렇죠. 안 가죠. 갈 일이 없잖아. 다시 사라집니다. 다시 행방불명.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국가 권력과 투쟁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기질이 보여요. 맞아요. 이건 책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투쟁. 나의 투쟁기. 씨발. 네. 아, 그래서 1년을 또 버팁니다. 예. 드디어 1978년 국가가 포기를 하죠. 고령. 이야. 고령으로 면제. 네. 이야. 실로 길고도 외로운 싸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 이 당시에 국가도 혁명 국가였는데 당연하죠. 더 센 어떤 그 끈질기 혁명군을 만났어요. 실로 이분은 제이슨 본이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국가 권력과 1대1로 맞다이를 떠서 이겨버린 건. 이거는 이번 군대에 보낼 필요 없어요. 이분은 군대 보내면 보낼 때 무슨 뭐 일반 병사 보내면 안 돼요. 그럼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장군 달아줘야 돼.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저 군 필요 없다니. 네. 아니 인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무슨 아, 초인들이에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애들을 네. 내보냈어요. 울트라맨이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한 명은 사라지는 기술 있고 한 명은 타임슬립을 하고 이거 어떻게 게임하나. 공정한 게임이 안 되네. 아, 이 정치권에 아 군 놀랍죠. 필요 없다는 분들. 아 대단합니다. 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예. 계엄령 막 쏘고 이럴 때인데 제일 힘들 때 사라져. 잡히면 좆되는 거야. 어 그럼 어 그냥 호롱탕 먹고 그냥 영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있잖아. 똥꼬여기 주먹 들어갔다 나 오는데 이걸 다 피하신 분인 거예요. 요리조리 다 피한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잘 피하시지만 보험경과 포탄은 구분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정말 이 혁명 정신이 너무나 끈질기신 분이니까 아. 보험병으로 폭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 가능하죠. 솔방울로 폭탄 던져서 부고 빨갱이 새끼. 나는 그 정도 이길 수 있다. 아니 보험병은 나 폭탄이다. 이분은 맘만 먹으면 보험병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 숨어 있기 얼마나 혹시 좋아. 보험병에 우라늄을 가득 넣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놀라운 굉장한 분이죠. 분이에요. 예.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아 야.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디 아 그렇죠. 아, 예 지금은 저 야인이신가요? 아니요 시장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지금도 행방불명인가요? 아니가 봐. 그래요? 신기하네요. 놀랍죠.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네. 우리 역사상에서 위대한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 네. 처음 알았습니다. 놀랍죠. 제가 선수들이 좀 나오기 싫다고 겁먹고 있어요. 네. 지금 대기실에서 쫄아가지고 제 벽 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좆잡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야, 우리가 왜 우리가 뭐 마술쇼 이런 거 보고 예. 있죠. 이거 밝혀내면은 예. 당연하죠. 예, 이게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이 미스테리가 어디나요? 난리입니다. 아니, 서프라이즈 예. 이거 보고 만들고 되는 거야. 예. 정치인들 군필 잡은 그렇죠. 면제자들. 아, 예, 진짜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뭐 정말.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예, 세 편짜리 예. 만들 수 있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뭐 누가 예. 어디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큰 접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위법성 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위법성 부문만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도저히 누가 승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기권한 거 했어요. 우리 박으세롬이야 그렇습니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미필가능님이 네. 방금 기권할 뻔했다고. 기권할 뻔했어요. 쫄았구나. 네. 아니 도인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이분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초인들입니다. 사실령급이에요. 네. 짜라투스트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위법성 부문. 예. 얼마나 위법했나 씨발 놈인지 를 보여줄 수 있는 미필 가능님부터 네. 위법성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레전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병역비리 역사상 가장 그 명예의 전당을 차지한 전설. 나는 전설이다. 나는 미필이다. 가장 강력한 마초남 누군지 아실 겁니다. 가장 강력한 우방국의 사나이. 요즘은 대륙에서도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영화배우이자 한국을 빛낸 국위선양의 대열에 합류한 위인입니다. 솔직히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람이 병역비라는 부정적인 언어 소개되는 것에 강한 분뇨를 싸고 싶습니다. 선수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수는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스티븐 유입니다. 이분 빠질 수 없죠. 저 점프력 보십시오. 저건 영국의 특수부대 사스나 미국의 델타 포스에 들어가도 될 만한 민첩성과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나온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군인다운, 가장 공격력이 쩔어두는 HP와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헤어스타일도 계속 군인처럼 하고 다녀요. 군인이에요. 본투도 군인이에요. 아미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는 2001년 아까 말했다시피 병역법이 개정되자 병역의 의무가 생깁니다. 야, 좋댔죠. 이때 허리를 다쳐 4급 공익 판정이 나와버리죠. 그러나 이런 나약한 펀치에는 단숨에 회피할 방법으로 미국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면제를 한번 요청해봅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정병원이 아니라며 다시 돌려보내는 반격의 잽을 살짝 날립니다. 그러나 이 선수, 이 강한 육체를 가진 선수답게 이런 공격에 기싸나 않나요? 멘탈도 강하네요. 예. 멘탈도 훌륭합니다. 얼굴을 싹 돌려 회피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어 태세로 있다가 이 공수 전환을 하면서 자기가 공격을 한번 해봅니다. 일본 공연이라는 해외 출국 신청으로 먼저 선제 공격, 선빵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때 영장이 나와 거부당해요. 가드가 탄탄합니다. 병무청이 여기서 굴하지 않는 우리의 스티붕유 갑자기 보증인과 이 각서를 소환한다는 이 어떤 기술을 선보이면서 이 기술로서 일본의 회피에 성공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래요. 일본의 회피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도피라는 이 멋진 콤비네이션 잽과 훅 블로우로 성공시키면서 이때다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버리는 승리를 1라운드 승리를 아주 쉽게 거머쥐고 많은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 버립니다. 이때 그 보증 서신 분 예, 좋댔죠. 좋댔어요. 예. 그러나 이 시작된 2라운드에서 병무청은 갑자기 센 잽을 날리기 시작해요. 이때 병무청은 국내 소환 요청이라는 훅을 날리지만 이 스티븐 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허리를 확 돌려 이 훅을 단박에 무시하면서 부릉이라는 훅을 다시 한번 날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데미지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스티븐 유. 그러나 병무청은 기분 존나 나빴습니다. 갑자기 이 공격이 안 통한다는 거에 이 굽히지 않고 최고의 궁극의 기술 결박, 이 본디지 이 기술을 써버립니다. 바로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는 입국 거부 가능이라는 강력한 이 본디지 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예 링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본디지의 공포에 사로잡힌 스티븐 유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묵살냅니다. 그러나 이 되도 않는 잽을 계속 몸이 막혀있는 상태 잽을 날리면서 수갑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잽들이 이런 겁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굽히지 않아요. 콤보가 계속됩니다. 무려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적 안전성을 걱정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본디 상태도 입은 살았습니다. 계속 이 잽을 방어하기 위해 콤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 외교적 마찰을 이렇게 소지가 있다라면서 대응을 하지만 이 본디지 셉니다. 그렇죠. 묶였는데 본디지가 점점 세지고 이 조여오니까 숨을 못 쉬는 스티븐 유 여기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 몇 년을 그로기 상태로 허우적거리다가 채찍을 그냥 쳐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육체와 민첩성을 주었지만 뇌는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이디어를 떠올려 버려요. 띵동. 만 39세가 되면은 네, 입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팅기다가 여러분 반성했어요 이렇게 뻥치고 수갑 딱 풀리면 그때 갈아놨던 비수로 심장을 확 꼬아놓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런 범죄 수법에 이미 이골이 난 대한민국은 다 알아버리고 본디지 이 결박과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자멸해버리는 걸까요? 스티븐 유는 희대의 관객에게 구걸하는 쇼를 통해 이 어떤 법적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희석시키는 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김원주의 쇼처럼 그다지 잘 짜여진 각본과 메소드 연기도 구비되지 않은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살골을 넣어버리고 장렬히 링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돈과 애기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병역 기피자라는 부당한 꼬리뼈를 빨리 떼어내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그의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의 안에 사랑은 많이 없지만 솔직히 私の中には愛は足りないんですけれども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与えてくださった愛を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皆さん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아... 잘 들어봤고요. 아멘. 아, 간증 안 한 놈이 없어요. 이 위법도 예. 상당히 스케일이 크게 예. 병역법 위반을 넘어서서 그렇죠. 초립권관리법까지 넘어가는 아. 이 어떤 그 확장성에서 예. 다 안 되니까 나중에 감정의 영역을 끌거든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네요. 예. 괜찮아요. 예. 멋있는 플레이예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 아프리카 TV 생중계에서 예. 마지막에 화면은 꺼졌는데 오디오가 계속 살아서 뽀록이 나버리는 아, 아 안타까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일종의 장치였다. 아, 나는 지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어떤 마지막 자존심은 네. 포기를 못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놀라운 어떤 스티브의 일대기. 이분도 거의 뭐 국가와 맞짱을 떴네요. 이건 전설이에요. 패기 보세요. 엄청난 분이에요. 저는 사실 마지막 위법성에는 그래도 우리 저 우리 문화 대통령 한번 나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 문화 대통령이요? 네. 아 이분도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은데 그쪽 아... 그쪽 라인이 대체로 그래요. 맞아요. 네. 아 우리 태지 오빠 안 나와서 좀 아쉽고요. 게다가 또 우리 또 그 근데 예. 우리 진짜 태지 오빠 건드리면 좆된다. 아 우리가 아무리 그 각하를 우리가 각하한테 안 쫄아도 우리 이쪽 문화 대통령한테 쫄아야죠. 네. 이 딴지가 없어질 수가 네. 있어요. 네. 건물에서 가루가 됩니다. 폭탄 폭탄 터지는 자,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네. 부인들 자꾸 데리고 오시지 마. 돈 필요 없다니. 기대돼요. 마지막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누구인지. 아, 원래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먼치킨 중에 먼치킨이다. 네. 아, 난리 납니다 이분 네. 또. 자 저희 성실 군면제 정치인 연어민이만큼 아무나 하나 골라 잡아도 군대 갔다 온 놈이 잡힐 확률보다 안 갔다 온 놈이 잡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저기 뭐야 저 미필 가능님 저분이 뭐 북한의 석탄 자원이라면 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저희의 위법성을 가진 분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군대 갈 나이쯤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적인 전산망이나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 취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예. 위법이었다는 걸 밝힐 자료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중풍 맞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아니 씨발 내가 면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네. 뭘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씨발 아니 10년이면 강산이면 하는데 네. 어? 강산이 몇 번이면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그렇죠. 미드 그 왜 콜드 케이스 같은 거죠? 증거가 없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이거 못 버틸 만큼 얼굴이 안 두꺼우면 지금까지 정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로 위법적으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저희 쪽엔 없습니다. 아. 입증할 자료 없지 증인 없지 본인들은 버티지 위법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후보는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바로 윤기 잘잘 흐르는 온몸에 음모가 매력적인 예. 털무성 의원입니다. 밀림이 형. 그렇죠. 밀림이 우리 밀림이 형. 밀림이 형. 예. 이것도 면제였어요. 그럼요. 아 근데 이것도 면제가 아닌지 뭔지 긴지 좀 긴가민가 해요. 네. 예. 아 이분 또 온몸에 음모가 흐르지 않습니까? 네. 털무성답게 네. 의혹과 음모가 아닌 곳이 없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버지 독립 운동 운동가 음모. 네 편지는 썼지만 예. 독립 운동이었다. 네. 아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복무 역시 예. 음모 투성입니다. 네. 아, 이 후보는 1971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네. 197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했네요. 정확하게 4년 다닌 거죠. 다녔네요. 하지만 이분 또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예. 뭔가 다릅니다 이분은. 예. 군대와 대학을 동시에 졸업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4년 동안에 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 대학에서 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네. 군대도 같이 군대도가 제대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두 개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이게 이거에 대한 ROTC인가요 무슨? 본인의 언급이 있었어요. 예.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4년 네. 만에 대학을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제대하고. 이분은 거의 분신술 수준이다. 예, 두 명이 갔나?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1년 혹은 2년 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아, 예. 우리의 털무성 후보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해버렸어요. 동시에 했다. 야, 몸을 나눴나요? 분신술이라니까요. 대단합니다. 아. 타임슬립에 이어서 분신술에 이어서 이번에 분신술 나온 겁니다. 이거 반칙이에요. 도인들이라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이 나는 후보. 나는 인간을 데리고 왔어요. 저 인간을 데리고 오세요. 어떡하겠어요. 그 이거 심판 이거 항의합니다.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경기 이게 할 거예요. 이거 잠깐 일단 네. 일단 시간 멈췄고요. 첫 네.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투명 인간이 나왔어. 이번에 네. 이번에 분신술이 나왔어. 이거 안 돼요. 야, 무협지야 인간이 아니잖아. 아니 인간을 데리고 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아니 어. 경기력이 센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네 네. 어쨌든 자, 이거 이거를 네. 저희가 인간계 경기로 그러니까. 한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어떡하겠어요. 네. 신계 후보들이 저희가 너무 많은 거 반칙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 후보의 병역 기록을 보면 말이죠. 네. 1974년 4월부터 예. 1976년 6월까지 14개월간 군생활하고 전역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니. 이때 이 후보는 분명히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저희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가긴 갔어요. 근데 또 14개월 군생활 했는데 전역은 이병 전역을 했어요. 네. 이게 뭐죠? 14개월 야. 하면은 상병 달 때 아닌가요? 그렇죠. 1년 동안 이병은 달잖아요. 예, 그렇죠. 1년 2개월 동안 대학과 군대를 동시에 다니다가 네. 예. 이병으로 제대를 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후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작 후보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빡가는 성대모사 한번 해줘.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 허용됐던 일이야. 아. 난 더 이상 반응 안 할 거야. 아. 아. 놀랍지 않습니까? 아, 해명이 아니네요? 해명이 아니에요. 어. 이건 뭐야. 반응하지 않겠다. 아, 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야, 그냥 솔직하게 나는 분신술을 쓴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네. 이분이 분신술 썼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이분 대통령을 뽑아줄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도 한번 초능력자를 대통령으로 한번 선거해봐야 돼요. 아, 이런 기운. 아, 네. 게다가 이분은요. 혼이 담긴 구라도 이 정도가 돼야 예술인 겁니다. 혼이 담긴 구라. 그럼요. 네. 내가 구라고 구라가 나인 모라 일체 경지인 거죠. 놀라워요. 자, 이게 다예요. 본인은 군 면제 혹은 군 의혹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끝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겨? 내가 군 면제를 받았다는 말도 안 했고 안 받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 네.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 않겠다. 야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의 논리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직 치매 걸릴 나이는 아닌데. 아 놀랍죠. 아. 자 1970년대 말이죠. 예. 국가 총동원령이 내렸던 시절입니다. 네. 개나 소나 누구나 꽉꽉 채워서 군복무를 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죠. 병역법이 굉장히 엄격했던 시절인데 우리의 털무성 후보 여기서 완전히 열애됐습니다. 네. 아 군생활과 대학 과정을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시죠. 명백하게 병역법에 위반했던 당연히 네. 위반이죠. 네. 이렇게 할 위반인데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허용됐던 일이다. 자 혹시 이분 특수부대나 HID 같은 거 그런 거라서 더 놀라운 거죠. 그거 아니까 털이 무성하니까 정글로 들여보내도 베트남 같은데 베트남 가서 그 굴파 가지고 있다가 무슨 원숭이처럼 오랑우타처럼 있다가 목다가 도망 나오는 거야. 이분이 혹시 우리나 비밀 특수 요원일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베트남 밀림이 무성했을 수도 있어. 그렇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이 근데 이분이 요즘에는 살짝 쉴드야 쉴드 그럴 수 있고 이분이 약간 털이 좀 빠지셨잖아. 네. 고엽제 피해 때문에 고유증이 있는 게 아닐까. 게다가 또 이 후보가 생긴 게 두꺼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올람의 두꺼비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난리 나죠. 털무성한 두꺼비.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 못 찾죠. 저는 이거 안 팠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네. 특수부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특작부대가. 네. 놀랍죠? 정말, 네. 우리의 털무성 후보. 아, 자 근데 자 여기서 한마디를 빼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허용됐던 일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 그렇죠. 네. 이미 나는 니네하고 클래스가 달라. 어디 흑수저들이 내 병역에 대해서 알려고 들어. 이분의 금수저는 정말 순도 99.8%에 정말 그렇죠. 순금이에요. 이런 자기 고백입니다. 지질이 못나고 가진 것도 없는 니들이나 군대 가서 3년씩 조뱅이 치는 거지. 우리한테는 다 되는 일이야. 우린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니들 같은 무지렁이들한테 설명해줘야 니들 몰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해. 배째.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죠. 이런 자기 절절한 자기 고백이었던 거죠. 예. 겸손하시네요. 솔직히 분신술 쓴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아, 왜냐면은 분신 쓴다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질투하잖아. 네. 슈퍼맨을 봐도 엄마 네. 아빠가 뭐라 그래 슈퍼맨한테. 아니, 너의 능력을 알려주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엑스맨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능력 맨 처음에는 놀라워하지만 나중엔 또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 우리 이 털무성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엑스맨들이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거 분이 썼다 그 아. 특수부대 했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찌라시 밝혀지는 거죠. 우리나라 기밀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또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김일성이가 알아봐. 알아봐. 무덤에서 아, 튀어나와서 칼 들고 설쳐요. 안 돼요. 판문점 도끼 사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해요. 자 이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짱 이거 완전히 배째라 아닙니까? 네. 야 니들은 나는 니들하고 급이 다른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면제를 했는지 니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 네. 왜냐면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아, 위대하신 분이죠. 자, 겸손 떠는 자, 거예요. 게다가 이분의 이 정점은 지금 넘버원 네. 대권 후보라는 거. 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도 민심을 잃지 않아요. 야 놀랍습니다. 야,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아, 또 이런 그렇죠. 어떤 위대한 능력자들 우리가 또 원래 삶이 힘들고 나라가 고단할수록 슈퍼맨 이런 초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인들 독일이 차대는 조대고 히틀러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털무서시 뽑아줍시다. 그럼 우리 조대는 거죠. 네. 자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아 기대됩니다. 말뚝 박은 새로미님 예. 네. 시작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권하겠습니다. 네. 진 자리는 옆에 계신 털 무성무성 오빠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은 절대 법에 어긋나는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위법이란요. 저희 조대가의 신부회장님. 잠깐만 조대가리라고요? 아 조대가의 아, 아, 신부회장님. 아. 이거 네가 쓴 거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으로 군 면제받았습니다. 아. 41년간 이중 국적자로 사셨습니다. 아. 그래도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아, 위법 아니죠. 예. 그럼요. 이 글로벌 시대에 감히 국적이 누가 뭐라니까 바로 일본 호적 정리하시고 한국 국적 회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죠. 돈을 한국에서 벌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는 자세입니까? 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조카 손자인 아, 이 곤이군요. 아, 곤이 씨. 곤이. 아, 이분 지금 곤이 주무시죠. 아무도 이분을 깨우려 그러지 않아. 절대 못 깨워. 그래 이분 곤이 너무 잠들고 계셔서 너무 곤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숲속에 잠든 공주가 아니야. 막 깨려 그래도 굳이 더 주무시지. 침대 위에 잠든 왕자야. 아, 잠자는 숲속의 곤이. 네. 이 곤이 회장의 조카 존재인 조모 씨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갔다가 야바이 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걸린 걸렸구나. 공익으로 다시 가라. 처분 떨어지니까. 정관 예우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우울증 있어요. 군대 가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우리 명문관 자세들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법의 새끼를 졸라 잘 알아요. 아, 개구멍들을. 난리나요. 최근에 정부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군 미필 청년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니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우리 높은 댁 자제분들은 또 클래스가 다르니까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유전 면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면제가 고귀한 혈통들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조선 말기랑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그때도 우리 귀족들은 절대 군대 가지 않았고요. 예. 군역은 다 백성들만 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전쟁 났어 임진왜란에 선조가 다 싸웠나요? 아, 왕이잖아. 우리나라 왕족이 있어요. 아, 선조는 솔직히 우리 면제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이 세 분의 오늘 이 화려하고 놀라운 무쌍남무네 정말 오늘 진짜 예,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있었네요. 예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비겁했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똥으로 똥으로 가렸던 걸 썰어도 뭐 이길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었어요. 인간이 아닌 수준의 초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나 더 들고 보세요. 저희 한 200명 더 있어요. 아 오늘의 승리는 정치계에 당연하죠. 압도적이에요. 군 필요 없다님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런 예, 개새끼들이 저, 정치를 하고 있으니 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자 대한민국 익사이팅 코리아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병역 비리가 있는 한 대한민국 창조 코리아의 앞날은
화창하기만 합니다. 화창합니다. 예, 적 GDP만큼의 국방비를 쓰고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병신짓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창조적이고도 탈법적인 병역비리가 아니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우주의 그런 기운이 대한민국을 밝혀주고 있는 지금 예. 각하의 영도력과 함께 미필창조 코리아 다 같이 가꾸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 병역비 코리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속에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어떤 광고주께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드디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광고가 네. 네. 알렉스 만세! 만세! 그분 말고 이제 기존에 계신 광고주.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 뭐, 뭔지 살짝 어. 네, 그거는, 먹는 건가요? 그거는 먹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써주셨잖아요. 네. 그거에 뭐냐고 아. 효과를 발휘하신 거예요. 아,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감사합니다. 만약에 먹는 거라면 빡한 네. 악물부터 넘어가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 본 적 있거든요. 네. 사장님 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해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해도 저희들은 합니다. 씨발.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 제발.